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짜다이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뚜우청을 보고 도와달라고 했었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뚜우청이 보내온 이놈은 글쎄 뭔 요괴 같은 괴생명체인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짜다이 곁에 찰싹 붙어서 야, 두 손을 꼭 잡고는 놓치를 않는 거였다는데, 이어 그 누구야? 너희네 지국장이 얘기면 들을 거지? 네, 내 지국장한테 전화해서 바꿔줄 테니 다들 돌아가. 여기는 우리 저러 알아서 처리할 테니 말이다. 네, 예? 누구요? 지국장? 설마 우리 전체 하빈시 경찰계통 넘버원이 지국장? 이 두 경찰은 깜짝 놀랐다는데, 이 오징어같이 생긴 요괴가 감히 자기네 최고 대가리 이름을 이 함부로 막 불러대니 말입니다. 이 지국장은 전에 이야기에서도 나왔었는데 지금 하빈시 경찰국의 넘버원 국장인데, 그 대위 부친이 펑산 따거가 키우는 한마디 개잖아요. 근데 아마 그 자신이 어딘 주인이 전화오자 지국장은 다짜고짜 봤는데, 예예예 귀공자님, 무슨 일이십니까? 혹시 그 저번에 제가 보낸 이 근육질 맨들이 마음에 드셨나요? 네, 이 전 하빈시 경찰계통이 넘버원인 지국장을 뭐 별하별 짓거리까지 다 해야 했다고 합니다. 이 지국장은요, 자신이 경찰 부하들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이 힘이 좋은 놈들을 뽑아서 억지로 게이바로 보냈다고 합니다. 너희들 대위를 잘못이면 이 승승장구하면서 승급하지만 만약에 반항하잖아? 이 다짜고짜 잘라버린다고 말이었죠. 하여 가끔씩 깡이 있던 경찰들은 박차고 나갔지만, 네, 또한 그러지도 못할 놈들도 많았다고 합니다. 그런 놈들은 어쩔 수가 없이 이 게이바로 들어가서 그 대위와 같은 자매들한테 무참히 짓밟혔다고 합니다. 네, 그렇게도 당당하고 강할 것만 같아 보였던 경찰들도 이 해먹으려면 참으로 더럽죠. 물론 참다 못한 게이바 경찰들이 신고하고 언론에도 떠들어봤지만, 네, 법마다 다 그냥 조용히 묻혔다고 합니다. 이 그들이 뒤에 최종 보스는 누굽니까? 그 전체 흥경강성 전개 넘버원이라는 펑산 따거가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? 그렇게 계속하여 파묻혀 있다가 나중에 펑산 따거가 잡혀 들어가면서 폭로된 거라고 하는데, 그 더러운 뒷거래들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이 지국장도 펑산 따거와 함께 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건 다 나중에 얘기고, 이어 대위가 얘기하는데, 그 근육경찰들 얘기 나중에 따로 다시 하고, 어이 지국장이, 여기 내 남자친구의 친구가 지금 총에 맞았거든? 남자친구? 그러자 짜다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쫙 흐르면서 손을 획 부딪혔다는데, 아니 우리 쪽 사람이 총에 맞았는데 왜 우리 쪽에 사람을 잡아가겠다는 건데? 너희들 그렇게 수사하라고 내 아버지가 경찰국장까지 시켜준 줄 알아? 이 똑바로 일 못하겠니? 그러다 지국장이 또 뭘 하겠습니까? 어린 주인이 한마디 하는데 깨갱거릴 수밖에 더 있겠나요?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 경찰놈들 지금 곁에 있죠? 혹시 저 한번 바꿔주시겠습니까? 그러자 태위가 하고 콧방귀를 끼면서 핸드폰을 꺼내는 거였다는데, 자, 너희들이 지국장이다 받아봐라 라고요. 그러자 말입니다, 이 경찰은 주먹이 아주 근질근질 거리는 걸 겨우 참았다고 하는데, 이런 세상을 어지럽히는 요괴는 한 주먹에 때려잡아야 하는데 하고요. 하지만 이거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러자 왜 내 하빈시 총경찰국장 지국장이다, 너 그 떠올리의 경찰서의 아들이지, 그쪽은 이제 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경찰서로 돌아가. 그러자 이 경찰도 당황해졌다는데, 자, 정말로 지국장입니까? 혹시 진짜 지국장이시면 저희 떠올리의 경찰국장님을 보고 저한테 직접 명령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? 저 지국장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이 심지어 목소리도 못 들어봐서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. 네, 경찰들 중에는 그나마 이렇게 책임감이 있는 놈도 있었다는데, 한개 구역의 제일 하층의 경찰이 언제 전체 시 넘버원 국장과 접촉이나 해봤었겠습니까? 그러다 뭐? 너희놈 그냥 풀어주라면 풀어줄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도 많아? 에? 왜 내 지국장이 말이 네 앞에서 안 서니? 하지만 이 경찰도 한석격했다는데, 죄송한데 우리들은 직속 상관이 명령밖에 안 따릅니다. 그러니 저희 국장님한테 명령을 내려주세요 하고는 확 끊어버렸다고 하는데, 이놈이. 네, 그러자 그 뒤에 얘기는 더 안 해도 알겠죠. 지국장이 떠올리 경찰국장한테 전화를 넣어서 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었고, 이 삘릴삘릴 다짜고짜 그 경찰들한테 전화 온 게 아니겠습니까? 우리 떠올리 경찰국장이네? 에이,
아이고, 그 아까 그 진짜로 지국장이었었구나. 그 경찰은 그제야 후회가 막 몰려왔지만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? 할 수 없어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. 그러자 왜? 너 이놈! 너 옷 벗고 싶어? 에? 그럼 너 혼자서 조용하게 벗고 나갈 것이지 왜 나까지 위험하게 만들어? 빨리 걷어치우고 돌아오지 못할까 너 이놈! 자신이 경찰국장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자 이 경찰도 답답해놨다는데. 국장님, 이건 총싸움 사건입니다. 또한 현장에서 자동차 폭파 사건도 있었습니다.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게 수류탄이 터진 거라던데요? 아니 국장님, 이거 어떻게 그냥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러자 저쪽에서는 뭔 수류탄 같은 헛소리야! 그냥 그 자동차가 이 결함이 있어서 폭파했겠지. 왜? 이제 네 앞에서 내 말도 안 서니? 그러자 이 경찰이 또 나지막하게 얘기하는데, 국장님, 또한 여기 총상을 입은 용의자가 저 아주 낯이 있습니다. 그 저스 일당 중에서 유일하게 도망친 그 제일 위험한 인물, 그 누구더라? 그러자 탁! 저쪽에서 최상까지 탁! 내리까면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. 너 이놈! 가짜 술을 처음 마셨니? 에? 빨리 안 돌아와? 왜? 내가 즉시 니놈이 경찰 자격을 취소하고 용의자로 간주해서 수배를 때려버려? 내 못할 것 같니 이것들아? 네, 그 경찰 간부들은 말입니다.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다 한통 속이었다고 하는데, 지국장이 이 떠올리 경찰국장한테 절대적 명령을 내렸으니 말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돌아갈게요. 네, 이놈들도 제일 하층에서 월급이나 받아먹는 힘없는 놈들인데 여기까지가 최선이겠는데. 이 경찰은 전화를 끊고는 한숨을 풀 내쉬었다고 하는데, 그나마 눈앞이 이 여괴를 욕하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아님 큰일 날 뻔했겠는데.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. 혹시라도 이 도움이 필요하시면. 네, 경찰이 전화번호라도 남기려 하는데 그 대위는 이미 무시를 하고는 휙 돌아섰다는데. 자다이 오빠, 대체 어찌 된 일인가요? 여기 와요. 여기 내 곁에 앉아서 어디 일이 자초지종을 쭉 한번 들어봅시다. 그 대위는 길다란 의자에 앉아서 자신이 엉덩이 곁을 툭툭 치면서 그 짜다이를 보고 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것들 또 시작이고 시작이. 그렇게 두 경찰은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이 세상을 한탄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이 짜다이는 눈앞이 이 대위를 다시 봤다고 하는데, 와, 이 음양이니 이거 센데? 그냥 전화 한 통이니 경찰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가? 아니 이거 뭐 그냥 사건도 아닌데 말입니다. 당당당 총싸움은 물론이고 쾅 이 수류탄까지 폭발한 사건인데 그냥 이렇게 덮을 수가 있다고? 이놈이 이거 대체 뭐하는 놈이지? 자다에도 그 대위 위력에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, 왜냐면 아까 두 정이 급해서 이 대위가 어떠한 단계의 인물인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.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 으스스한 대위 곁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? 자다에는 이 쭈뼛쭈뼛 서서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야마야! 그냥 여기까지 일입니까? 예? 오빠? 그 짜다이가 안 오자 대위가 벌떡 일어나서는 또 짜다이한테 찰싹 붙는데, 오빠, 이만한 일은 저를 찾았어야죠. 아니 이게 뭐 일에 속하기라도 한답니까? 그냥 제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? 그 언한데요. 예? 얘기만 하세요. 아까 제가 전화한 지국장 기억나시죠? 이거 하빈시의 넘버원 경찰국장이랍니다. 내 전화 한 통이면 그 나쁜 놈들을 조직체로 뿌리를 싹 다 뽑아서 잡아쳐 넣을 수 있습니다. 오빠가 원하신다면 이 총살까지 쭉 다 안배해드릴 수도 있고요. 내 대위 이거 흥룡강성에서 그만한 면서 됩니다. 그 대위가 그시 흥분하면서 자신이 핸드폰까지 꺼내면서 다짜고짜 전화할 기세인데, 그래서 그게 아니고 자다이가 우물쭈물하자 대위가 또 가까이 들이대는데, 오빠 이런 건 뭐 일도 아니라니까요. 오빠 마음껏 하십시오. 또한 오늘 밤 스케줄이 없으시면 저희 술집에 가시죠. 그쪽에서도 이 오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. 제가요, 제가 아주 죽여주게 안배해 드릴게요.
그러자 말입니다. 천하의 짜다에도 그만 이 버럭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. 네, 이 짜다에도 웬만한 악질이 아닌데 이 나중에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자신이 몸에 포파약을 두르고 이 수류탄까지 들고서 적진 대가리를 찾아가 뭐 아주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놈인데 하지만 그러한 짜다이가 이 텐위 앞에서 지금 찔 쫄았다고 합니다. 저기 아우 여동생 어떻게 불러야 되지? 그러자 아이고 오빠 텐텐이라니까요. 쇼텐텐이요. 요 작고 달달해서 쇼텐텐이요. 그 짜다이는 텐위한테 점점 밀리워서 뒤에 벽에까지 부딪혔다고 합니다. 자자 저희 이럽시다. 저 뚜청한테 전화 한 놓고 우리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. 짜다이는 버득버득거려서 겨우 빠져나와서는 이 냅다 밖으로까지 뛰쳐나갔다고 합니다. 하... 아짜짜 했다야. 내 이 짜다이가 평생 동안 싸운 강호에서의 명성이 한순간에 개똥이 될 뻔했었네. 짜다이는 생각하는데 아니 저 음양인이 여기서 세력이 얼마나 세답니까? 내 아우 리정광이 일도 중요하다지만 만약 저놈이 도움을 또 받고 만약 이 보답해달라면 어떡하겠습니까? 만약 그때 가서 저러한 것들을 불러다가 자신을 호텔에 가둬두고 에? 이 강제로 타고 올라오면 에? 여기 차차차 이기게 되면 아이고 상상도 못하겠는데 내 이 짜다이 강호에서의 이스익명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정말로 만약에 이 나이 많은 누님이어도 그나마 좀 참아볼 수 있겠는데 음양인이라며 아니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이게 짜다이는 이 부랴부랴 뚜청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와이 저 청거 저 좀 살려주세요 청거 그러자 저쪽에 뚜청도 화들짝 놀랐다는데 왜요 따이크 설마 내 아우 태위도 그 경찰들한테 안 먹힙니까? 하지만 말입니다. 병원 호시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 무시무시한 또각또각또각 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그건 바로 태위가 자다를 찾아 나온 건데 오빠 내가 해준다니까요. 해. 내가 이 일도 깔끔하게 해결해주고 오늘 밤에 또 시원하게 해주고 다 해준다니까요. 으아! 짜다이는 흡사 귀신이라도 본 듯이 이 구석에 파고들면서 하소연을 하였다는데 청거 이 경찰들 일을 마무리 잘했습니다. 이 아우님이 정말로 세기 세더라고요. 뭐 이 전화 한 통이면 다 끝나던데요. 그러자 그 곁에서 태위가 또 자신이 몸을 비비면서 아주 지근덕거리는 거였다는데 아직도 아우인가요? 쇼켄텐이라니까요. 우리 자다이 오빠도 나빴어. 하지만 저쪽에서 뚜청은 그거 보시오 딸 그 확실하다니까요. 아 그리고 그 어떤 처 죽일 놈이 우리 리정광 형님한테 총질했는지도 그 저희 아우하고 얘기하세요. 그럼 그놈들까지 또 그냥 화끈하게 처리해 줄 겁니다. 잡아쳐 넣든지 아니면 총알까지 매기든지 그냥 그놈이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. 제가 취뉴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하얼빈시 뿐만 아니라 전체 흥룡강성에서도 그놈 다 됩니다. 그게 뭐 지지하리라든지 뭐허라든지 하지만 청거 그 짜다이가 간곡하게 얘기를 끊는 거였다는데 청거 이 제 생각에는 이 흑사회 쪽의 일은 아무래도 흑사회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에? 이 뚜청이 갸우퇴하는데 흑사회 방면으로 해결한다고요? 왜요? 왜 굳이요? 그러자 짜다이가 요 뒤로 조용하게 얘기하는데 청거 저희 아우한테 더 이상 폐를 끼치지 못하겠습니다. 그러자 왜? 이 뚜청이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왜요? 그 녀석이 형님이 멘즈를 안 줍디까? 하고요. 그러다 자다 아니요 멘즈는 주죠. 근데 너무 열정적이어서 그 태위가 지금 곁에 딱 붙어서 지근덕거리는데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? 하지만 이놈이 혹시 그제야 뚜청이 눈치챘다는데 이런 처 죽일 놈이 설마 딸거가 잘생겼다고? 에? 이 딸거한테 그짓거리를 하겠다는 건가요? 그러다 짜다이는 이 아무 말도 못하고 끙 하고 있었다는데 딸거 그 처 죽일 개놈이 지금 곁에 있습니까? 그제야 짜다이는 예 하고 대답했다는데 그놈 당장 한번 바꿔봐요. 예 그렇게 짜다이가 핸드폰을 바꿔줬다고 합니다. 그러자 태윈 왜? 또 청아빠 왜요? 아니 우리 지금 한참 바쁜데?
그러자 이런 청중이 XXXXX야. 그 두 장은요 있는 욕 없는 욕을 한 10분 동안은 내 답에 탔다고 합니다. 너희 대가리를 떼어버려도 시원찮은 놈아, 너 혹시 또 발정났니? 에? 너 짐승이야 이놈아? 조금 잘생긴 남자만 보면 그냥 발정나서 오금을 못쓰게? 그러자 태위도 깜짝 놀랐다는데, 왜 그래요 도청 오빠? 저 금방 오빠들을 도와서 이 경찰 쪽 일을 해결해 줬는데 또 왜요? 그러자 왜냐고? 네, 그 도청이 왜 모르겠습니까? 이 태위라 놈이 가끔씩 먹잇감이 없으면 그 도청까지도 어째볼까 하고는 이 지근떡 거리는 걸. 너희 놈 금방 뭐 했니? 응? 너 금방 우리 딸그한테 뭘 어쨌니? 그러자 태위도 아니 매우 억울해 났다는데, 뭘 하긴 뭘 해요? 저 조금 있다가 이 딸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해 주고 식사나 대접하려고 하는데요? 근데 왜요? 그러자 내 모를 줄 아니 이놈아? 너희 놈 지금 또 성해나지? 응? 이번에 우리 딸 그한테 올라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하지만 태위는 이 오리발을 내미는 거였답니다. 아니 제가 언제요? 저는 그냥 식사나 함께 하고 분위기 좋은 데서 술이나 한 잔. 하지만 두청이 꽥 소리 지르는데, 땡! 너희놈! 우리 딸그한테서 당장 떨어져도 알았니? 우리 짜다이 딸그, 너가 그렇게 막다른 인물이 아니다. 너희 그 가게 기생오라비랑 근육돼지랑 같은 거 하지 말라 알았니? 너 만약 뭘 어찌했다는 얘기가 내 귀에 들어오면 확 그냥 잘라버리겠다 이놈아. 그러다 태위가 어이없어 하는데, 여보시오 저 원래 없는데요, 이거 시원하게 잘라버린 지 언젠데. 하지만 꺼져라 이놈아, 너 이제 안 쓴다. 어? 내 다른 사람을 찾을 테니 넌 계속하여 그 여기들 빠이나 돌아가. 그 전화를 당장 딸 거한테 돌려줘라. 태위가 또 기가 막혀 죽는데, 아니 이 남자들이라 금방까지 갖다 써먹고는 또 끝나자마자 버리냐라고요. 이 전화를 바꾸자, 딸거 제가 그놈을 꺼지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 일을 처리할 다른 놈을 보낼게요. 걱정 마시고요. 에? 만약 그놈이 계속해 지근덕거리잖아요, 그럼 뒷대가리를 해놓으세요. 에? 괜찮습니다 라고는 툭 끊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태윈, 아이고 딸거 뭐 흑사회 방식이랍니까? 저희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 일을 말입니다. 에? 하지만 짜다이는 난처해 하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하는데, 아니요 그냥 경찰 쪽 일을 해결해 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그러자 그 태위가 손을 척 내미는데요, 우리 악수나 합시다 하고요. 그러자 이거 뭐지? 위험하지 않을까? 하지만 그래도 이 철석철석은 못해줘도 악수정도 해줘야겠죠. 오빠 제가 번호를 남겨드릴 테니 언제 어디서라도 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얘기만 하세요. 혹시라도 밤이 적적해도 저 언제든지 달려와서 함께 해드릴게요. 오빠 와 너무 진짜 잘생겼다. 이거 그냥 딱 내 스타일인데. 그 태위가 그시 짜다의 손을 꼼지락꼼지락 주무르면서 놓치를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겨우 뜯어놓고서야 태위 이놈이 입을 쩝쩝 다시면서 나갔다고 합니다. 아이고야 짜다이가 생각하는데, 저놈 저거 마냥 조금만 더 함께 있으면 무조건 벗고서 달려들 놈이라고 말입니다. 또한 곁에서 온 하루 지켜보던 따핑도 혀를 끌끌 찼다고 하는데, 이제껏 수많은 영화를 봐왔지만 설령 영화라고 해도 어디 이러한 주제가 있겠냐고요. 그러면 이때 뚜정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? 네, 짜다이 말대로 이거 흑사회 일인데 흑사회 방식으로 풀어줘야겠죠.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? 네, 바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 맞는데, 때는 아직도 이 총싸움이 벌어진 그날 밤인데, 이 베이징의 한 최고급 시설이 카지노 안이었다고 합니다. 그 안에는 한 머리가 다 빠진 나그네와 덩치가 커다란 죽음명 테누까리가 이 도박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삘릴리삘릴리 전화가 오네요. 왜? 예 정거. 예? 누구요? 리정광이요? 그 전에 초스 조직의 제1행동대장 리정광 말입니까? 내 삼촌인데. 네, 이것은 바로 그 당시 하얼빈의 강바스 쪼웬안이었었는데. 이어 뭐라고요? 쩌그라! 이 다들 깜짝 놀라서 그쪽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. 네, 내 삼촌 리정광이 하얼빈에서 총에 맞았다고요? 은한데요. 은한데요. 은하가 감히 으아!
그 미친 쪼의 난 이것이 순간 빡쳐서 쾅쾅쾅 외쳐대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. 네, 이번의 이야기에서 이 주인공이 너무 오랜만에 등장하죠. 그러면 말입니다. 전설의 주먹 리정광과 그 저스 뒤를 이은 하얼빈의 강바즈 쪼에나는 함께 건드린 이 쪼궈쥔. 네,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들도 벌써부터 이 쪼궈쥔 이놈이 불쌍해지시죠? 그 불쌍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